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네플입니다. 자, 이번엔 그 점프 맵들 하면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 있죠. 뭐 어떤 블럭을 밟으면 텔레포트 된다든지 어떤 블럭을 밟으면 뭐 포션 효과를 받는다든지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고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건 텔레포트입니다. 자, 지금 보이죠? 돌을 밟으면 텔레포트가 돼요. 게임 아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 화강암을 밟으면 텔레포트가 안 되죠. 점프 맵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익스큐트라는 명령어를 쓸 텐데, 저 익스큐트라는 명령어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엔티티를 기준으로 해주는 명령어인데,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익스큐트. 골뱅이 A를 해주면 전체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뱅이 물결이 골뱅이 A부터 물결 전체까지 전체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디텍트를 끼워줄 겁니다. 자, 이 디텍트라는 건 이제 디텍트 감지죠. 어떤 블럭을 감지할 때 쓰는 건데 자, 디텍트 뒤에다가 좌표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디텍트 옆에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를 썼죠.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전체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 1 블럭 아래에 돌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디텍트는 어떤 블럭을 감지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만약에 스톤을 덜트로 바꾼다. 덜트로 바꾸면은 모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밑에 흙이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다가 명령어를 하나 더 써주는 겁니다. 자, 이제 TP를 써주면 되겠죠. 573537 TP는 다들 알다시피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모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모든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그 마이너스 1 블록 밑에 돌이 감지될 경우 TP 모든 플레이어를 저 좌표로 TP 시키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돌이 없기 때문에 TP가 안 되는데 밑에 돌이 있다? 그 상태에서 명령어를 치게 되면 네, 이렇게 TP가 되는 걸볼수 있죠. 밑에 있는 걸 돌을 감지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돌이 아니면 명령어가 작동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그냥 무한반복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무한반복 시켜주면 이제 텔레포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한 칸인데, 마이너스 한 칸이면, 이 블록만큼이에요. 이 블록만큼인데, 이 블록만큼. 아니, 점프맵을 해야 되는데, 이 블록만큼 뛰어야 된다? 이만큼 뛰어. 이걸 건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0000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한 눈블럭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뛰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 김로네 씨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 갔죠? 오케이, 자. 자, 여기서 이제 저기 있는데, 제가 점프맵을 하다 실패했다? 어이구. 어이구, 근데, 김로네 씨까지? 텔레포트가 돼버리네요. 이러면 안 되죠. 만약에 멀티플레이어로 할 거면. 그래서 만들어주는 것이, 골뱅이 A. 에다가 R 제로를 넣어주는 겁니다. 짠. R 제로를 해주면 범위 제로 안에 딱그한칸 안에만 있는 사람만 감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여기 있어도 아이고 제가 여기 있어도 김윤호 씨가 실패해도 저는 텔레포트 되지 않고 딱 김윤호 씨만 텔레포트 되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뭐 완성한 겁니다 이거 블럭을. 만약에 이거 스톤이 아니라 조금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다. 스테인리드 하드 IGRDBND 클레이 자 뭘로 해볼까? 빨간색 14번. 자 이건 블록 코드입니다. 14번으로 해주면 야. 이때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이건 이제 말거든. 블록 이름만 잘 바꿔, 한 번씩 바꿔주고 하면 돼요.
그게 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로현 씨.